야, 근데 너무 오늘야 뒤에 카메라. 우와! 깜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추겠다. 지금 너무 추운데? 장기현 선수는 경험자잖아요. 왜? 형한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귀여운 애기들이랑 잘 놀면 돼요. 잘할 것 같으세요? 진영 원래 후배들 엄청 체질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엄청 잘할 것 같아요. 많이 큰 것 같잖아. 하실 때는 마스크 없어요. 안 해주셨죠? 네, 그 요가할 때는 마스크 벗고 사인회 할 때만 쭉쭉 보라니까. 따뜻하게 하시는 거. 따뜻하게 하시는 거. 그걸 갖고 마스크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따뜻하죠. 그렇지. 아주 시켰다. 기훈이 몇 살? 몇 살 하지? 삼촌이요. 진짜 삼촌이요, 삼촌. 추워. 하시죠. 얼굴은 비슷하지 않아? 하시죠. 야,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아, 너무 추운데 오늘? 오늘 얇게 입고 오셨다. 아, 따뜻하다. 되게 크다, 애들이. 어? 어? 저 어린애들이. 왜 이렇게 커? 형이 제일 커요. 우리 세상에서 무슨 얘기 있냐고요. 네? 아니, 따다닥 내려오면 인수인계죠, 인수인계. 안녕 얘들아, 나 에피솔 안기훈이야. 반가워. 착한데? 안녕. 형은 지금 FE서울에서 수비수로 뛰고 있는 이름은 김진야 선수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안녕. 삼촌 아니야? 형이야? 네. 안녕. 삼촌은 기성용 삼촌이야. 우리 아들이야. 저 오늘 잘할 수 있겠죠? 늘 하던 것처럼. 많이 응원했지. 넌 따뜻하겠다. 네? 넌 따뜻하겠어. 네? 따뜻하겠어. 아, 네. 원래 근데 파란 색깔 입으면 안 되는데 원래. 야, 아, 야 장난. 야, 주유소. 아니야. 굉장히 진짜 굉장히 누구야? 누가? 와, 다 했어. 오케이. 이거 체력 훈련이야 이거. 아, 내일 때 이거 옷 벗어야겠다. 야, 이제 삼촌 이제 제대로 한다. 안 뺏긴다 이제. 진심을 해줘야죠. 애들 운동도 시키고. 아, 맞죠? 진야야 지금 놀고 있는데요. 야, 왜 이렇게 나와? 아웃. 오케이, 아웃. 아웃. 슬기심을 나가 있어. 여기 와. 얼마 안 나와? 얼마? 마지막 배상하는데 얼마까지? 야, 얘 왜 이렇게 빨라? 야. 야, 너무 힘들다. 와. 애기들이 엄청 빠르죠? 아니, 뭐예요? 왜 이렇게 빨라? 애기들 페이스는 48이 넘었어요. 에? 48이 넘었어요. 에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거. 완전 빨라. 나도 안 되네. 삼촌 어때? 빠르지? 응. 엄청 빠르지, 삼촌? 진짜 웃겠는데? 진짜. 일로. 일로. 아웃!
애기들이 엄청 빠르죠? 네? 애기들이 엄청 빠르죠? 애기들 페이스는 며칠까요? 아 생각보다 아 근데 그거 왜 편집 안 해주셨어요? 아 영어 취약한 거 다 나왔네. 어. 괜찮아요. 나 상호 선수다. 뭐야? 야 이거 상호 선수 그 필리더스. 네. 아 영어 못 읽었죠? 잘 났네요. 안 추워? 안 추워? 어떻게 자꾸 제꺼부터 쓸 수 있어요? 미안 미안. 자 여기 선수 이름은 안기훈 선수예요. 안기훈 선수. 기성현 선수 어디 있어요? 아, 자 우빈아. 형 기성현 형처럼 될 우빈아. 거야. 어 라인 나가 나오세요. 잘했어. 한번 나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 괜찮으세요? 우빈아, 우빈. 들어가라. 야, 진짜. 선생님, 저는 경기 시작하자마자 저 이날기는 맨날 엄마 아빠 웃고 주는데 이날기 신인 진짜 하는 거 너네 말 안 들으면은 제가 너무 저 약간 연출하는 거 같잖아요. 진심인데 그래요? 아 얘네도 안 되겠네 진짜. 진짜 왔어? 승부는 언제나 이겨야지. 승부의 세계 냉정하잖아. 애들한테 그런 걸 알려줘야 돼. 귀여워. 아 귀여워. 3대80이요? 너 킥대로 테니까 진행할게. 야 빨리 와. 아 너 해결해라 가 앞에서. 해결해. 드디어 이제 저가 증명할 때가 왔어. 이제 증명할 때인데. 프로포 할 때 왔어 이제. 야 기회다. 기회다. 형이 저기서 꼴찌으로 살 거니까. 여기 부담감이. 아 그럼 못 가야겠다. 원래 상암에서 뛰려면 이 정도 부담감은 가져야죠. 김진현 선수는 스피드로 이길 거고. 아, 네, 저 지금 끈 묶는 거 보이시죠? 누가 묶는 거 보이시죠? 아, 스파. 성유이 지금 진심이에요. 애기들 상대로. 그러니까. 아, 네가 딱 떨어져 형한테. 그렇지. 들어가, 형. 진짜 진짜 열심히 할게요 진짜.
이찬순이 됐어. 됐어. 지금 연출된 장면을 찍었습니다. 아, 연출된 장면이 뭐예요? 애들 몰라도 돼, 애들 몰라도 돼. 어, 가자. 어머, 아니, 혹시 뭐가 여기 있어요? 아, 안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부산산 바산. 호영. 여기 이름 써줄까요? 우준. 우준. 네, 감사합니다. 일로와. 방금에 봐서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희 반이야. 어제 친구가 오면 되겠다. 오케이. 네, 이거 좀 잘 받아가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 좀 이제. 받아주세요. 네, 일로. 일로. 오, 얼마나 당티 많이 왔어? 왜 제 이름을 안 물어보세요? 네? 아니, 아닙니다. 상인 안 해줘. 지연. 지연 아빠가 아빠 봐야죠. 누가 제일 재밌게 해줬어요? 기성현 선수요. 저 모두요, 저는. 저도 모두요. 기영삼촌한테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 서초초 와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세 명의 선수들한테 한마디 네. 해준다면?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와주면 좋겠어요. 게임하는 것보다 재밌었어요? 네,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네. FC 서울 응원도 한번. FC 서울 화이팅! FC 서울 화이팅! 사랑해요. 또 지금 스케줄 있으시니까 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으셨어요. 네? 인터뷰. 아, 네네. 어린애들이 너무 귀엽고요. 진짜 쉽지 않은데 귀여워서 그냥 좋아요. 애기들이랑 할 수 있어서 좋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저희 에피소드 유소연 친구들이랑 하고 싶어요. 그럼 오늘 어시스트 소감은? 어시스트 저가 이제 서초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이제는 상암 월드컵 기념해서 어시스트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거의 행사에 참여한 것 같은데 어린 아이들과 함께 뛰고 그러니까 뭔가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었고 뭔가 좀 리프레시 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인터뷰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니, 저는 바로 나오죠. 올라온 소감을 만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성룡 형이 좀 진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주문을. 그래서 저희가 전술도 다 짰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애기들한테 너무 꼴만 넣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애기들의 그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또 2대1로 졌는데 그렇게 애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행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져준 거잖아요. 반반? 힘들더라고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애들하고 더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스케줄이 있어서 가야 돼서 좀 아쉽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좀 기회들이 많이 있어서 애들한테 좀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선수들을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항상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이 꿈을 꿀 수 있게 저희들이 좀 좋은 모습으로 기쁘게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제일 소중한 팬이 아닐까 생각하고 저는 공격수를 시키고 싶어요. 제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공격수 시키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갈게요. 네, 드세요.